이게 지금 뭐냐, 이제 좀 유익한 공식 방송들을 이제 그 아프리카 TV의 그 다이렉트 송출? 이 기술을 통해서 좀그 이제 BJ들이 좀 자기의 시청자들하고 같이 볼수 있게 해주고 있잖아요. 이제 최근에 이렇게 이제 바뀐 내용들이 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 스포츠 중계나 e스포츠 공식 방송 중계 뭐 이런 거를 이제 원래 BJ들이 막 그런 그 스포츠 경기 같이 보거나 아니면 뭐 스타리그 같은 그런 그 공식 방송 이런 거그 중계할 때 원래 그 했던 분들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 다이렉트 송출을 열어준 거거든요. 좀더 이제 그 고화질로 송출할 수 있게끔. 근데 일단은 조금 한 가지 제가 좀 프릭샤팀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게 원본 소스가 8000K인데 지금 우리가 4000K로 송출하고 있잖아요. 좀 화질 선택권은 좀 줬으면 좋겠어요. 좀 화질 선택권 좀 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가끔씩 막 영상이 조금 뚝뚝뚝뚝 끊기거나 그 뭐냐 사운드가 뚝뚝뚝뚝 끊기는 약간 그 병목 현상이 좀 있거든요. 이게 약간 그 방송 송출에 있어서 약간 병목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그 비트레이트 그 화질 선택권을 좀 줬으면 싶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PC 환경이 4000K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8000K가 안 돼요. 원본 소스가 8000K여가지고 이 PC 자체가 원래 8000K 송출에 문제가 있는 PC이기 때문에 하여간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한 거고, 일단은 지금 제가 여기서 그 코멘트를 남기자면, 사실 제가 방송 중에는 그러니까 그 다이렉트 소스 송출 중에는 제가 말을 많이 안 했어요. 그중에는 일단 제가 말을 많이 안 했던 이유가, 일단은 그 송재룡 대표님이 했던 얘기들 사실 대부분 저는 아는 얘기들이에요. 저는 아는 얘기들이고, 저는 사실 몇년 전에 송재룡 대표님이 그 판교에서 차기 세미나 오셨을 때, 그때 저는 그때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송재룡 대표님이 세미나 하셨을 때 제가 그때 들어본 적이 있었고, 그때 이제 처음 이제 얼굴 대면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그 트레자일랜드 페스티벌인가? 그때 또 이제 현장에서 인사를 했었어요. 저하고 송 대표님하고 현장에서 인사를 했었고, 그때는 제가 방송을 켜고 있으면서 또 예, 악수 막 이렇게 하고 인사드리고 뭐 그랬었고요. 하여간 그렇고, 그리고 제가 2016년에는 제가 방송 2년 차 때, 그때 이제 트리던트하고 그 전파진흥원하고 그 콜라보레이션에서 그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나는 그때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유경이 누나 만났고, 그래서 유경이 누나하고는 지금도 뭐 가끔씩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고, 유경이 누나 요즘에 좀몸좀안 좋은 것 같던데,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저기 오늘 그 출연했었던 그 장경태 위원장님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장경태 위원장님도 2015년인가? 그, 뭐,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그때 내가 그먼 자리에 그 한번 초대를 받을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그 정책 참여단 그거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책 참여단의 활동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1기예요. 제가 그 정책 참여단 1기 출신이고, 그래서 2014년 때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가끔씩 초대를 받았어요. 가끔씩 그런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뭐 관련 뭐그뭐 행사 있고 그럴 때 저는 이제 1기 멤버로서 뭐 그런 초대를 계속 받아서 그뭐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근데 이제 문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이제 해단을 하고 그 청년위원회가 있었던 그 자리에 일자리위원회가 생겼잖아요.
지금 사실 그래서 그때 좀 마음이 좀 찢어졌죠. 청년 문제가 아니고 일자리 문제만 집중하게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청년 문제 전반적인 거를 좀 보고 싶었었는데 그걸 하여간 그랬던 인연이 있고요. 장경태 위원장님하고는 하여간 그리고 까루님하고는 남한산성 같이 올라갔던 사이고요. 그 남한산성 그 뭐냐 환경미화 그 봉사 방송한 적 있잖아요. BJ들 공식 방송. 그때 이호야님이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그 뭐냐 그래서 그때 작년 가을이었죠. 작년 가을에 까루님하고 저하고 남한산성 올라갔었고 그리고 뭐 한나님은 뭐 굳이 말안 하셔도 사실 뭐 제가 방송 초기 때부터 한나님 이름은 들었었고 그 방송 한 2년차 3년차 그때부터는 그냥 아예 그냥 이제 방송상에서 한나님의 팬님을 그 그냥 공개를 해버리면서 뭐 이제 그뭐 한나님이 뭐 야외에서 뭐 방송 이런 거 하고 그럴 때나 이제 가끔씩 같이 출연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한나님의 시청자들 그 팬층이 가끔씩 제 방송 올 때도 있고 뭐 그런 사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래저래 그런 이 트레저헌터 쪽 관계자분들하고 좀 어떻게 인연이 좀 있어요. 나중에 제가 다른 뭐 크리에이터 뭐 관련 뭐 행사 있었을 때도 갔었는데 그때 제가 그 트레저헌터 그 교육 담당했었던 그때 나때 교육 담당했었던 그분을 또 오랜만에 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또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했더니 아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죠? 뭐 이랬던 적 있고 저분 왜 닉네임 팬닉이 바뀌셨어요? 팬닉 내가 알기로 저 팬닉 그건데 그 강은비님 팬닉인데 난 강은비님도 난 독도걸음맨 때본적 있으니까 그 어쨌든 내가 모를 리가 있나요? 강은비님도 축구 방송하는데 나도 스포츠 방송하는데 내가 모를 리가 있겠어요? 스포츠 BJ가 뭐 이거 모를 리가 있나? 어쨌든 독도골든벨 나 출연했을 때 그분 MC였어요. 까루님하고 은비님하고 까루님하고는 나 공식 방송에서 한 두세 번인가 마주친 적 있고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일단 내일 경기는 중계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저는 안틀 거지만요. 아마 그 시간에 다저스 경기를 아마 틀것 같아요. 내일 다저스 경기 내일 새벽이던데. 예. 네. 중계권이 없어가지고 어차피. 근데 일단은 이기긴 토트넘이 1차전에 이겼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유리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맨시티 홈이라는 거지. 그 다음 경기가. 근데 이제 토트넘이 한 골만 넣어도 유리해져요. 이기든 지든. 승패하고 관계없이 한 골만 더 넣으면 유리해져요. 원정 다득점. 그렇고. 하여간 그래서 좀 이번 모르겠어요. 이 인사드 비밀노트 그 방송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고정 MC가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 BJ들을 돌려가면서 출연하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카테고리가 시사 카테고리예요. 그래가지고 그이 시사 카테고리가 그래서 이제 장경태 위원장님이 출연을 한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장경태 위원장님 소식은 제가 가끔씩 보거든요. 저 나름 실제로 봤던 인연이 있어서 장경태 위원장님하고는 SNS로 연결이 돼 있는 사이여가지고. 송재릉 대표님도 SNS 연결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굳이 다이렉트 송출을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오늘 출연하는 네 분이 전부 다 저하고 좀 관계가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송출을 켠 거고요.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제가 방송을 켤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오늘은 딱히 그게 일정상에 뭐가 다른 게 뭐가
사실 뭐가 하나 있긴 있었어. 오늘 양현종 선발이었어. 오늘 양현종 선발이었는데, 사실 어제 제가 경기 한번 중계했다가, 어제 3회만 7점 내고, 그 5회에 리드를 못 지키고 대역전패를 당했던 제가 그 경기를 중계를 하고 나서 제가 그 경기 끝나고 현타가 왔어요. 그래서 어제 리뷰 컨텐츠 할 때도 되게 제가 뭔가 할 말을 못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실 그래서 오늘은 왠지, 그리고 어차피 오늘은 뭐냐, 어차피 좀더 저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출연을 한걸 켜야지 하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어차피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이런 그 공식 방송 같은 거를 다이렉트 송출 방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BJ들이 자기 시청자도 같이 볼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뭐 제가 출연했었던 최근에 그 컬처 삼국지인가? 그것도 아마 다이렉트 송출 됐을 건데 한 사람은 못 봤고요. 그리고 오늘도 사실 이거 다이렉트 송출 한 사람 저밖에 없더라고요. 뭐냐, 까루님하고 한나님 방송은 공식으로 켜진 거고, 그 공식 화면으로 아마 송출이 같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그것도 아마 다이렉트로 됐을 거예요. 그래서 시사 공식 이외에는 까루님, 한나님, 그리고 제 채널밖에 어차피 안 틀어져 있었으니까. 좀 약간 이런 교양적인 공식 방송을 BJ들이 또 시청자도 같이 틀어서 볼수 있다는 것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런 거는 이제 그 케이블? 그 아프리카 TV 케이블에도 나갈 예정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도 그 독도골드벨을 나가봐서 아니까. 원래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 독도골드벨은 이제 그 케이블에도 나갔어요. 우리 집엔 케이블이 연결이 안돼 있지만. 하여간,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좀 다른 BJ들이 좀 송출 많이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좀 프릭샤 팀이 좀 이거는 좀 개선을 해줬으면 하는 거는 이 다이렉트 소스를 8000K밖에 못 고른다는 게좀 아쉬울 뿐이었어요. 좀 4000K, 2000K 뭐 이런 거좀 화질 선택권을 좀 줬으면 좋겠어. BJ들한테. 이게 그 공식 방송 송출 화면을 그 직접 우리가 윈도우 캡처를 해가지고 송출할 때는 거기서 원본화질, 일반화질, 저화질 뭐 그렇게 낮출 수 있거든요. 제가 KBO 리그랑 메이저리그 송출할 땐 그렇게 해요. 왜냐면 8000K가 너무 버벅거려가지고 병목이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오늘도 좀 8000K 소스라 좀 병목 생기긴 했었어. 그래서 좀 그거 관련해서는 그 8000K 쏠려면 PC 사양이 좋아야 돼요. 우리 집이 인터넷은 유선이니까 어차피 상관이 없는데, PC 사양이 좀 빠방해야지 좋아요. 사실 그래서 8000K 쏘는 BJ들 대부분이 이제 게임 BJ들 거예요. 게임 BJ들은 어차피 그 게임 화면을 되게 고화질로 송출하기 위해서 그만큼 PC 스펙을 엄청나게 올리거든. 근데 사실 캠방 BJ들은 그렇게까지 고화질이 힘들잖아요. 물론 모르겠어. 스포츠 BJ들도 일부 이제 장비에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고화질로 하세요. 사실 저도 이제 스포츠 경기를 송출하니까 그렇게 가긴 해야 되는데. 뭐 일단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 사실 이게 뭐 국가적으로 뭔가 그런 지원 정책이 뭐 있다고 뭐 저도 다 찾아봐요. 다 찾아보는데, 저같이 약간 좀 그런 애매한 위치들이 있어요. 아주 처음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나는 어느 정도 이제 좀그 성장해가고 있고, 어느 정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좀 이런 지원을 받고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 중간이 없어. 아주 잘된 사람들은 뭐 그런 문화체육관광부 뭐 이런 데 지원받아서 어디 나가겠지. 딱그나 같은 위치들. 그런 사람들이 뭐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층이 은근히 많거든요. 이 크리에이터들 층은. 왜냐면 되게 심심해서 막 한두 개 올려보고 그런 사람들은 아직
이게 이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뭔가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 그런 좀 뭔가 그런 교육 같은 거할 때요. 어차피 뭐 구독자 수, 시청자 수 이런 거안 본다고 하니까 최소 자기 채널에 동영상 몇개 이상 올렸던 사람들 좀 어느 정도 응? 지속적으로 할 의지가 보이는 사람들을 뽑아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해요. 참고로 제가 그 교육받았을 때그 유경 누나 만났을 때 사실 그때 좀 이제 엮였던 사람 중에 헬즈게이트가 있어요. 헬즈게이트 그때 트레전터에서 그 헬즈게이트라는 사람의 존재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막 교육 분위기 막 깨지고 그러고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막그 교육받는 조 있죠. 내가 비조로 간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에이저였고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그 교육을 받을 때 친구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친구 따라 비조 간 거야. 나는 친구 따라서 비조 갔고 그래서 그 비조 쪽에 갔던 사람들이 지금도 가끔씩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그 유경이 누나도 그렇고 그 이제 지금은 닉네임을 바꿨는데 민지몽이라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 친구도 가끔씩 유튜브는 해요. 그 친구는 직장을 다니면서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뚜렷하게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유경이 누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그 주식시장 그 마감 방송 그 앵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연결해서 요즘 동영상을 올리고 있고 나야 뭐 굳이 아시는 분들 아시죠? 막 그냥 교육 열심히 준비해서 녹화 찍고 그 요즘은 제가 이거 이제 크로마키를 마련을 했기 때문에 이거 후원받은 거예요. 크로마키도 크로마키 후원받아서 이제 그걸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고 그 스포츠 중계도 하고 있고 뭐 기타 제 영상도 되게 열심히 막 찍고 있고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어찌 보면 BJ치고는 저는 일상 영상을 되게 많이 찍는 편이에요. BJ들 치고는 녹화 영상을 많이 찍어요. 왜냐면 BJ들은 거의 매일매일 방송한다고 하면 다른 녹화를 할 시간이 별로 없어지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시간까지 쪼개서 저는 녹화를 하고 살기 때문에 네. 그렇다 보니 밖에 나갈 시간이 별로 없죠. 아, 밖에 나가서 찍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간 안배들을 좀 이리저리 좀 요즘은 해가고 있어요. 제가 그 기자 활동도 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그런 시간 안배를 좀 해가고 있거든요. 요즘. 그래서 좀 체력 안배가 좀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 5년 차가 되니까 몸이 힘들어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나이 들어서 몸이 힘들어가지고 그럼 이제 체력 안배를 해가고 있어요. 안배를 해가고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 막 해외 스포츠를 하다 보면요 낮밤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해외 스포츠 하면요, 특히 이제 유럽 축구는 이제 아무리 낮 경기 시작해도 딱 지금쯤 시작하잖아요. 낮 경기 하더라도 지금쯤 시작하고, 밤 경기가 되면 한 새벽 4시예요. 밤 경기는 새벽 4시, 새벽 5시예요. 그리고 메이저리그가 낮 경기를 보통 아침을 시작하면 한 자정쯤, 자정 조금 지나서 시작하기도 해요. 보스턴 마라톤 하는 날 메이저리그가 그 보스턴 레드삭스의 경기가 아침에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가끔 자정 전에 시작하는데, 보통 메이저리그가 휴일에 낮 경기를 하면 우리 시간으로 한 새벽 1시, 2시 그때쯤에 하고, 썬데이 나이트 베이스볼이 월요일 오전 9시. 그리고, 다저스 쪽밤 경기가 오전 11시.
보통 그러다 보니까 그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요. 지금 이제 저는 그 뭐냐? 지금 오늘 방송은 여기서 잠깐 마무리하고 한좀 쉬다가 다시 올게요. 네. 그 전에